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20%씩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데요. 이런 오르내림의 그 근본 원인은 정부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도 나섰고, 경찰당국도 나섰고, 국세청도 나섰고, 금감원도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암호화폐라는 게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따져보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전문가들 모시고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다뤄도 또 다뤄야 되는 이슈가 되는 게 이 정부까지 뛰어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네. 민간 시장에 정부가 이렇게 뛰어들어가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무슨 산 속에 도박장 급습하듯이 이렇게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쨌든 일단 명칭부터 좀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가상화폐라 그랬는데 이게 가상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라고 해야 된다며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도대체? 뭐 이제 명칭의 문제인데요. 네. 정부에서는 이제 가상통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화폐가 그냥, 통화라고는 별 문제는 아닌데. 아니요, 근데 그렇게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싫어하시고 네. 가상통화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마 뭐 통화랑 화폐랑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다를 수 네. 있죠.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가상화폐 그러면 사람들이 네. 옛날에 뭐 그 뭐죠 도토리라든지 사이버 월드에서 도토리라든지 네. 아니면 또는 게임머니라든지 네. 그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쓴 새로운 화폐라는 측면에서 이제 암호화폐라는 걸 쓰는 거를 사실은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요? 예, 정부에서는 가상 통화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 같이 이제 블록체인을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암호화폐라는 용어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도 네. 암호화폐로 통일해 주시죠. 근데 조금 이제 아까 말씀에 덧붙이면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제 거래소 폐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금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규제가 아니라 아예 금지시키겠다. 그러면서 가상통화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폐도 아니고 통화도 아니고 굳이 얘기한다면 가상증표 정도가 아니겠나.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누리꾼들은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이렇게 정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나 이렇게 제도권 입장에서는 일단 화폐라는 용어가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상이라는 현재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일단 제도권에 있는 그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앙은행 같은 데서는 철저하게 거의 다 보면 뭐 버추얼 커런시라서 이제 가상 통화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걸 이제 만들어서 공급하고 거래하는 쪽에서는 이 가상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때에 따라서 어떤 입장에서 뭐 얘기하냐에 따라서 뭐 가상통화, 뭐 또 다른 측면에서 가상화폐, 또 암호화폐 이렇게 부르는 거에 대해서 굳이 뭐 선을 꼭 갈라야 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께서 문을 닫는다 만다 뭐 지금 불법화하겠다 지금 이러다가 정말 그거 그 아예 거래 금지냐 뭐 이러니까 아 이제 시간을 두고 차차 무슨 뭐 법을 만드는 걸 검토하겠다 뭐 이러고 지금 약간 네. 물러선 것 같고 네네. 청와대에서도 좀 뒤로 물러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자 네.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것은 자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네. 특별법을 발의하겠다예요. 정부가. 네. 정부도 이제 입법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것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복잡한 정치권 구도에서 네. 이게 과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화시켜주겠느냐 이건 또 미지수입니다.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는 이걸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는 의지의 표현은 역력해요. 네. 다만 이게 이제 바로 300만 명이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난리가 나니까 이제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는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것 아니다. 검토 중인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금융감독원에서는
조율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찌 보면 청와대보다 늦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율 끝난 얘기다. 또 청와대 반기를 든 느낌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가 진실이야?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최종 의사결정권이 청와대에 있다고 전제를 하면 확정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유보적인 입장을 표현한 게 맞아 보이고요. 네. 법무부 입장에서는 특별법을 발의하는데 입법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 사이에 중간적, 과도적 조치를 다 취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가상화폐의 본질적 정체성의 문제와 논외로 범죄가 있는 것들은 처벌하는 게 맞죠. 경찰이든 검찰이든 네. 법무부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유사 수신 행위라든가 혹은 뭐 이 그야말로 채굴 투자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처벌하는 것이고 원래 했던 것인데 네. 이게 가상화폐 시장 자체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완전히 접겠다는 거냐 허용하겠다는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뾰족한 답이 없어서 지금 투자자뿐 아니라 국민적 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빨리 매듭을 좀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박 교수님, 네. 가상화폐를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작심을 하고 그 거래금지하고 센터를 폐쇄했어요, 거래소를. 예. 그러면 거래 못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다른 나라에서 예. 동경에서 하고 뭐 미국에서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말씀은 어떤 한 가지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맞으시는 말씀이세요. 근데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는 궁금해요, 진짜. 왜 정부가 그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진짜 궁금해요. 저도 정부 산하기관에서 한 20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고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도 저는 조금 알아요. 근데 이번에 금융위원회나 법무부에서 일하는 방식을 보면은 제가 생각하던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가상화폐라든지 암호화폐라는 것들이 이슈가 되고 사회적 이슈가 나타나서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면 현상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현상 안에서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법무부든 금융위원회든 카더라가 많아요. 보통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카더라가 나오면은 그 카더라에 대한 소문에 속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팩트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 암호화폐나 그 가상화폐 쪽에 오면은 다 카더라를 정부에서 얘기를 해요. 불법 거래가 만연되고 투기고 좀비고 이거는 뭐 굉장히 피해가 많다라고 카더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불법 거래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실을. 그래서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째가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을 분리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라고 블록체인을 생각들을 하세요. 그거는 모든 정부 부처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기정보통신부에서는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을 쓰고 기재부도 소액 이첩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약간의 활성화 정책을 아직은 쓰고 있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보면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거에 필요한 암호화폐가 필요하니 그럼 자연스럽게 암호화폐도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암호화폐 쪽에서는 정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그것도 특히 법무부하고 금융위원회하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가장 본질적인 게 그게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 잘못된 거는 소통을 안 해요. 원래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장점이 국민의 정부지 않습니까? 국민과 소통하고 같이 협력하자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숙의 민주주의라든지 어떤 뭐 그 대의민주주의를 떠나서 직접 민주주의까지 논의를 합니다. 국민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정부가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이슈인데 이상하리만큼 금융위나 법무부는 국민과의 소통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고 봅니다. 소통을 안 하니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전문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저같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론의 장에서 뭐가 문제인지 이것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공청회라든지 또는 공론회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전문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끊임없이 요청을 했어요. 저는 직접 최종구 위원장님한테 직접 요청도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은 하신다고 했어요.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끊임없이 이제 반대되는 대책을 세운다는 거죠. 저는 두 가지 문제가 가장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아까 그 금융위원회나 청와대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그러는데 정부 TFT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법무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는 법무부로 이관된 것도 이상했는데 어쨌든 이관을 했어요. 현재는 TFT에 그 암호화폐에 대한 주관기관은 법무부가 맞아요.
그럼 법무부가 그걸 했을 때 혼자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 부처하고 협의했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뭐 이렇게 거짓말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문제는 발표를 했죠. 그래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외로 반대 여론이 큰 겁니다. 청와대 그 청원제도 국민소통하는 거에 네. 보면 아마 보셨죠? 하루 만에 네,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죠. 15%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갑자기 뒤로 빼요. 그게 시간이 좀 지나서입니다. 여론을 한번 본 거죠. 청와대도 여론을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단계 뒤로 물러선 거죠. 글쎄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 문제는 좀, 네, 좀 다른 얘기고. 네. 네.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은 이제 블록체인이다 가상화폐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지켜본 현상을 보게 되면 거의 정부에서는 시장에 맡기는 이 정책을 폈습니다. 사실은요. 어떤 개입보다는 그런 이유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 가상화폐든 이 블록체인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4차 산업 혁명이다. 미래의 어떤 큰 가치를 가져올 새로운 혁명적 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어떤 사회에 깊숙하게 이제 침투하는 거에 대해서 불개입을 했다는 거죠. 개입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게 잘 정착이 됐다면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당 부분의 어떤 다단계 사기라든지 기타 또 투자를 빙자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그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거기에 어떤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와서 보니까 아직 충분한 어떤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저런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 보면 그런 규제들의 어떤 방향성만 제시가 된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에 들어간 거는 최근에 이제 뭐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제 착수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다뤄야지 오늘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들 지금 어떻게 보면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이라는 거는 이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연구자라든지 이런 쪽의 의견들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도원 연구원. 네. 자, 이제 오랫동안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데 의도적인 침묵이었는지 하여간 뭐 사실은 우리 뭐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정부에서 자꾸 이거를 그러니까 거래를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투기적인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돈도 아니고 지금 투자 자산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나와가지고 똑같은 주제로 했었는데 그때 네. 이제 아쉬웠던 맨 마지막 멘트가 조속히 정부가 뭔가 정의를 내려야 된다. 네. 미국처럼 상품으로 하든 네. 일본처럼 거래 수단으로 하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었는데요. 한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네. 글쎄요, 제가 보면 일단은 정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뭐냐면 만약에 시중에가 통용되는 것처럼 화폐라는 딱지를 붙는 순간 정부가 그동안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다 망가질 수는 있습니다. 통화량을 조절해서 금리의 그렇죠. 변화를 떠는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의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일단 두려움이 가장 크다라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많고 저 또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가야 되는 통과 의례 중에 하나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네. 가는 과정에 너무나 불협화음이 많아지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주목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과연 선별적인 규제였는지 아니면 전면적인 규제였는지 아니면 그냥 방관인지 아직까지 각자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입장을 못 잡았다는 거죠? 그렇죠. 최평훈 아저씨, 지금 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네. 미국은 그 옐런 의장은 이거는 버퍼가 아니다. 명확하게 네.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는 아니다. 그렇죠. 얘기를 했고 시카고에서 선물거래소에서 상품으로 등록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방향은 잡힌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그런데 갈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르죠. 미국은 시장 중심으로 네. 흘러가면서 시장이 네. 움직이게 놓아두고 네. 아, 이것을 합법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네. 이걸 정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옳은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변화에 대응하는 각 사회 조직의 속도는 다 다르다. 네. 제일 빠른 건 기업이다. 변화에 가장 먼저 적응하고 그다음에 가족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노동자 조직. 경영이 바뀌면 또 노조도 네. 바뀌어야 되니까. 그리고 중간쯤에 정치가 있고
맨 끝에 법이 있어요. 네. 법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변화 있을 때마다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건 끝까지 전 통화, 화폐론 인정 안 할 것이다. 화폐는 국가가 주체가 돼서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 것이 화폐지 민간이 만든 게 어떻게 화폐일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법이겠죠. 아, 기본 방식.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법의 정신이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화폐는 인정 안 하고 제가 보기엔 그냥 하나의 아이템인데 이 아이템의 속성이 뭐냐 이게 아직 분석이 안 된 거예요. 네.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법적 제도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미국처럼 우리가 가려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관치금융이었잖아요. 네. 많이 민주화됐다고 해도 시장이냐 국가냐면 국가가 주도한단 말이에요. 네. 코스닥을 뭐 시장이 만들었습니까? 정부가 만들었지. 어느 날 벤처 육성해. 미국은 벤처가 생겼는데 정부가 그걸 제도화해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벤처기업 육성해. 그럼 막 만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거 거래할 수 있는 주식거래시장 만들어. 그럼 나스닥 뺏겨가지고 코스닥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거래해. 그럼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정부가 정치 권력이 신이었단 말이죠. 시장 경제에서도.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정부는 걱정이 있어요.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네. 가상화폐의 미래는 부정적일 걸, 나쁜 종말로 끝날 걸.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돼서 민생에 타격이 되면 책임은 정부로 돌아오죠. 그렇죠. 우리나라 성격에서. 정부 왜 미리 대처 안 했느냐. 이런 경고 누누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네. 그럼 정부는 일단 부작용을 막는 게 급선무예요. 순기능은 나중 문제고 네. 욕먹지 말아야 되니까. 아까 공무원 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은 일단 욕을 안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이제 막는 걸 선제적으로 하는 게 지금의 단계인데 전 이 기량 대립, 이게 시장과 어찌 보면 정부와 또 이제 투자자와 여기 반대자들도 있습니다. 민간시장에도 저게 무슨 돈이야, 인정할 수 없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보수적인 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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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잡한 충돌은 수년 갈 것이다. 그 대신에 딱 하나. 저는 지금 이 정부가 해줘야 되는 게 하나인데 규제라고 하는 게 관리잖아요.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면 금지 안 돼요. 지금 이미 이건 돌아가는 실체예요. 네. 그렇다고 또 전면 허용 안 돼요. 부작용을 이게 방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거래소를 지금 때려잡는 거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거래소라는 이름이 우리 민간인들은 거래소? 그럼 저게 뭔가 공신력 있는 공인화된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사설 거래소니까 다 기업이란 말이에요. 전자통신사업법에 네. 의한. 맞습니다. 자본금이 불과 몇 억 안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하루에 1조 이상이 거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감당 못하죠. 그러면은 안전한 거래소를 만들어주는 게, 합법화해주는 게 정부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제도하다. 여기서 거래하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안전하다. 민관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관에서는 안 만들 거라고 보고요. 민간에 맡기는 것도 수상하면 뭐 세무조사하고 때려잡을 거 아닙니까? 그럼 민관이 거래소 하나 정도는 만들어줘야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확대할 건지 줄일 건지 규제를 강화할 건지를 시작해야 되는데 정부는 다른 복잡한 것에 손대려고 하면 계속 문제가 커질 것 같고요. 그럼 합법의 최소한의 영역 내에서 정부가 개런티할 수 있는 시장 하나 정도는 샘플로든 모델로든 만들어놓고 네. 그 다음에 함께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오래 갈 거다 이렇게 저도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힘든 연구원 다시 한번. 지금 경찰이 도박이라고 잡으러 뛰어들어갔어요. 도박은 별로 있어 보이질 않는데 도박이라는 게 우리 돈 넣고도 이렇게 뭐 화투를 치든지 카드를 하든지 도박인데 이게 뭐가 도박이에요 이게? 글쎄요. 도박의 사전적 정의는 제가 뭐 미처 알지는 못했지만 제가 네.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도박이라고 지금 그렇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거는 A와 B가 있는데 두 사람이 카드를 쳤다. 도박일 수 있죠. 네. 하지만 C라는 사람이 옆에서 시세를 조정했다. 그 네. 역시 도박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 같고요. 이번 코인원 사건은 이미 뭐 마진 거래는 코인원 자체적으로 지난해 연말 한 12월 초쯤 자체적으로 검증에 의해서 중단한 거래거든요. 아 그래? 근데 이제 뒤늦게 물론 뭐 분명히 또 심증이 있습니다. 뭐 이해도 가고요. 근데 이제 와서 좀 터트린 것도 뭐 여러 가지 뭐 의도가 있었겠지만 네. 어쨌든 그 거래는 합법 코인원 자체의 공지사항을 잃었습니다. 합법적이나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가상화폐의 투기적 성향을 감안했을 때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게 마땅한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고 청산 시스템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경찰 또 검찰 또 국세청 뭐 세무조사 엄청나게 지금 공권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게 조금 과하다는 측면은 개인적인 소견은 갖고 있습니다. 뭐 과한 것보다도 이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동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식이 좀 달라야 한다. 네, 맞습니다. 다만 그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중에 일단 거래소에 관한 규제가 있고 ICO에 관한 규제가 있어야 될 텐데 네, 네. 미국은 ICO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가 들어가 있죠. 미국은 우리는 그것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아니 못하죠 현재 ICO를 못하죠. 지금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현재 사실은 전 블록체인 전문가도 아니고 거래도 옛날에 한 번 해서 한 돈 천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요. 들고 있었네요. 들고 있어서 한 200억 됐을 거예요. 네, 그게. 하도 옛날에 팔아서. 그런데 그게 한 가지 이제 의심스러운 게 이제 우리 최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거래소라고 돼 있지만 거래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거래소지. 그렇죠. 이 사람은 그냥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무슨 휴대폰 전화 사업자나 똑같은 건데 앱 깔게 뿌리고 그렇죠? 네. 통신 판매 업자입니다. 그렇죠. 통신 판매 업자인데 예를 들면 거래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사람 등록 다 하고 난 다음에 나 해킹 당했어. 그러면 문 닫아두고 파산해 버리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네, 맞습니다. 충분히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자기가 자기 셀프 해킹을 해 버리고 그리고 어쨌든 다 팔아 버리고 그냥 튀어 버리면 아무도 뭐라고 못 하는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느냐가 뭔가 좀 시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시장은 전혀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글로벌리즘 규제에 관한 공조를 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다 때려잡는 데 공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어느 나라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 네네. 그런 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래 규모를 보면 아까 하루에 1조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시장이 몇 개가 있잖아요. 이미 주식거래소가 있고 은행이 있고 전통적인 금융권이 있는데 그 거래 규모와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 가상화폐 쪽이 훨씬 거래가 활발하고 많고 그다음에 업다운이 심하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기존의 다른 금융권하고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생긴 게 인터넷 뱅크들이 있잖아요. 카카오뱅크나 K뱅크가 얼마나 또 붐이 있었어요. 가상화폐 전에는 그게 이거 대박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쏠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허가를 해주는 법적 과정을 보면 엄청나게 복잡했죠. 그동안 심지어는 카카오의 지분도 지금 규제하고 있고 네. 이게 그러면 사는 분리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해줘야 되는 거냐, 예외조항을 법적으로 통과시켜서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냐, 지분을 대주주가 돼야 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질 텐데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데 지금 거래소란 이름을 버젓이 달고 거래를 실제로 중개하는 플랫폼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취약점이 너무 많아요. 그럼 정부는 지금 빨리 하나를 해야죠. 거래소 등록제. 이거를 이제 인허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신고제로 할 것이냐. 일정 규모는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야죠. 그래서 정부가 이걸 스크리닝을 해서 이 정도의 보증금은 있어야 하고 스스로 문제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이 정도의 보안 시스템은 적용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 이상의 업체가 신고를 하면 우리가 절차를 보아서 허가를 해주겠다. 아니면 등록을 받아놓고 나중에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갖겠다. 2차적으로 정부가. 이것만 해주면 큰 문제는 해소가 되는데 지금 이게 유비 사태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현실이 됐는데 저게 혹시 다들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셀프 부도 아니냐? 다들 의심하잖아요. 예, 예. 여러 가지 정황들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럴 때 이제 수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 판단을 해주되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너무 없다는 게 지금 정부도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건 업체도 불안하고 개인 투자자도 불안하고 이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게 정부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전면 규제는 아니다. 이게 뭐 아니면 도, all or nothing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거 중간에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을 해주는데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느 선까지 어떻게 허용하며 정부는 어디까지 책임지고 그럼 이 민회성 어디까지 책임질 건지를 잘 만들어내는 하나의 모델이 있으면 그 다음은 쉬워져요. 경계를 만들면 이게 좀 판을 키워야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겠네. 이거 너무 크게 만들었구나. 고속도로를 좀 2차선으로 줄여.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그래서 완급을 조절해주면 되는데 완급 조절하려면 인프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인프라가 없는데 이거 불법이야 합법이야. 다 모르고 불안불안하고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거래 안 됩니다. 중단. 이게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빗썸도 1시간 반만 멈춰도 투자자들이 소송하겠다고 그러는 판인데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아까 법적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건 충분히 이해하나 조금 유연하게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태스크포스가 있어줘야 된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그 대목은 안 보이고 느닷없이 법무부 장관이 포청천처럼 칼을 딱 뽑으니까 뭐 알긴 알고 하는 거야? 이런 불신이 갑자기 커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거래 쪽에 이렇게 포커싱을 하다 보면 그 이후에 오는 상황을 좀 예측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약 한 300만 명이 그렇죠. 여기에 투자해서 이제 가상화폐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를 한번 예측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숫자가 계속 늘어서 이제 500만이 되고 1000만이 됐을 네. 때 지금도 있지만 이런 이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 실물 거래를 이제 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커피를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기존의 국민들이 전통적인 어떤 화폐 시스템에서 돈을 저축하고 뭐 그걸 이제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많은 양의 화폐가 실물 경제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머지 정말 이 가상화폐 쪽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일종의 화폐가 증가 발행된 증발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 사람들이 어떤 화폐 가치가 하락할 우려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어떤 화폐 시스템에 익숙한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정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이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만이 어떤 현재 거래를 어떻게 보고 이걸 규제를 할지 아니면 이것도 육성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제한을 해야 될지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일본이 지금 이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 이 부분은 이제 법에 이제 올렸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겪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지금 한국의 어떤 금융당국이 자세히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본이 이제 작년에 일단 이제 관련 법을 개정해서 일단 가상통화 교환 사업자에 대한 이제 등록제를 시행을 했거든요. 여기 등록제라고 하면은 그 거래되는 사람들의 어떤 자금 출처의 문제, 자금의 흐름의 문제, 일종의 우리 말하면 실명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 가상 그 통화 교환 사업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어떤 가상 통화까지도 다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문제들이 법에 일단 허용 이제 정의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 문제는 이거에 대한 이제 회계 처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일단 이제 회계 처리 기준, 가상 통화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이 지금 안이 제시돼 있고 이거에 대한 이제 의견 수렴 중인데 여기서 재밌는 이제 현상이 뭐냐면 거기에서 가상 통화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러니까 이 회계 처리의 어떤 입장이 잘 정의돼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건 통화도 아니다, 상품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논의한 상황의 어떤 내용들은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결론을 냈냐면 가상 통화라는 새로운 그냥 항목을 추가하는 걸로 결론이 나서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안을 의견을 수렴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너무 이 가상통화 거래 이 문제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 좀 봐서 뭐 이거를 규제를 더 해나갈지 아니면 더 발전을 시켜나갈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좀 더 잡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통화도 아니다. 무슨 뭐도 아니다. 그냥 가상통화다. 이게 지금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도대체? 그 최은 네. 평론가님 말씀하시도 제가 끼어들고 싶었는데 참았는데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네. 첫째가 우리나라는 뭔가 좀 정부가 너무 좀 이상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저가 이제 암호화폐라는 얘기 써요. 크립토 커런시라고 씁니다. 솔직히. 근데 내가 암호화폐라는 용어 쓰지만 그걸 화폐라고 생각하느냐? 아, 저는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화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가 왜 필요한지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아요. 이번에 페이스북이나 텔레그램이 암호화폐를 왜 만들죠? 아, 암호화폐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암호화폐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의 그 기반인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래 경제의 인프라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그 인프라 속에 올라가는 P2P 경제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P2P 경제 생태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P2P 경제 생태계에 필요한 적합한 어떻게 보면 지불수단이에요. 그 지불수단 없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대표적인 암호화폐들이 나온 겁니다. 가장 간단한 얘가 제가 혹시 기회 되면 한영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답을 계속 안 주시는데 암호화폐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리플은 그럼 내재적 가치가 없느냐? 그건 이제 국제 외환 송금으로 분명히 이제 쓰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억 개 해가지고 그거는 가치가 나오는데 암호화폐를 화폐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호화폐가 화폐든 제화든 상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암호화폐가 돌아가고 필요한 뒤에 있는 P2P 경제 생태계가 뭐냐가 중요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암호화폐 가치는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가장 그 아까 차영일 그 평론가 말씀할 때 제가 논쟁에 끼어들고 싶은 거는
크립토커런시라는 게 암호화폐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화폐냐 상품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화폐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뭐 금융위원회나 뭐 그 법무부에서는 이건 절대 법정화폐가 될 수가 없다. 아, 누가 주장했나요? 자기들이 혼자서 아, 이건 화폐가 아니네라고 생각하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비트코인이나 뭐 리플이나 이더 같은 것이 법정화폐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래소 말씀하셨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6월부터인가 거래소에 대한 인증제 등록제 끊임없이 요청을 했어요. 사고 터진다. 그러니 거래소에 대해서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그리고 보안 문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 금융권, 금융 주식거래소나 금융권은 굉장히 보안이 잘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그 화폐 거래소는 보안이 형편 없어요. 제가 봐도 제가 원래 전공이 암호학 박사입니다. 정보 보안 20년을 했어요. 형편 없어요. 근데 금융권, 은행권이나 주식거래소가 왜 보안이 좋을까요? 걔네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게끔 강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은행은 민간 아닙니까? 은행이 무슨 사회사업가입니까? 정보보호 대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 한국 전산금융 보안 대책에 보면 557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7%는 IT 예산으로 해야 된다. 그중에 5%는 정보보호 예산으로 해라.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해요.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면 강력한 제재가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소 인가제 등록제를 통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거기도 557 정책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가 만약에 정보보호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아, 그럼 제재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문제가 안 생기고 사전에 인가제라는 등록제라는 하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원칙적인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런 거 가지고 토론을 요청했던 거예요. 금융위원회 입장은 뭐였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증을 해주는 순간 정부가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인증한다는 착각을 국민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방관입니다. 네. 그래, 책임지고 예. 싶지 않다. 글쎄요. 그걸 저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책임을 안 지시는 거예요. 아니 정부가 해주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 300만이라고 했죠. 아까 뭐 가끔 하는 그 교수님은 위조화폐라는 얘기까지 쓰시고 인플레 말씀하시는데 그럼 사이버머니는 뭐죠? 수표는 뭐죠? 어음은 뭐죠? 기업에서 말하는 채권은 뭐죠? 그건 화폐인가요? 전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채권을 기업이 어음 발행하고 채권 발행하는 거는. 그거는 그 경제 생태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 어음제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음제도라는 게 우리나라하고 일본 말고는 어느 나라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왜 어음제도가 생겼습니까?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조선시대, 조선 말기 국민들은 정부, 조선시대 말한 상평통보 안 믿어요. 어음을 믿지. 근데 어음이 화폐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암호화폐가 왜 나왔느냐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왜 필요할까? 어음이 왜 필요했을까? 수표가 왜 필요한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는 블록체인 경제에 대한 미래 4차 산업혁명, 미래 세상에 대한 그러한 블록체인 경제를 한 번이라도 고민하신다면 저는 암호화폐는 필요해요. 그리고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저는 거꾸로 한 단계 더 나가면 제가 말이 좀 커졌네요. 죄송합니다. 한 단계 더 나가면 법무부나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발표했을 때 왜 과기정통부가 아무 말을 안 할까? 블록체인 활성화기가. 더 나가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왜 아무런 입장 표명을 안 할까? 4차 산업혁명회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화가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4차 산업을 선도하는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혁명 대책 보셨죠? 거기 블록체인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는 목표인데 근데 금융위원회나 법무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발목을 잡네? 제가 만약에 4차 산업혁명 위원장이었으면 저는 기자회견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예. 이제 우리 이제 박 교수님의 여러 가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박 교수님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박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다 옳다 이렇게 전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을 또 깊숙이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 이걸 또 아까 말씀드리지만 가상화폐만 지금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안 하는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뭐 이 젊은 사람들이 청년층에서 이 돈을 버는 하나의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냐면 너무 쉽게 돈을 버는 상황에 대해서 과연 이게 다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의 어떤 운영 체계냐 이렇게 이제 그 비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판을 하는지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다른 관점의 얘기를 또 하셨는데요. 자, 미래에 어떠한 이게 블록체인이 중요하고 또 가상화폐가 상당히 또 중요한 요소다 하면 과연 현재 움직이는 가상통화, 뭐 비트코인이 됐던 이게 과연 미래에 말씀하시는 상황이 됐을 때 사용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비트코인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비트코인 그냥 거래 이외에 어떤 응용에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카드를 쓰다든지 아니면 뭐 교통카드를 쓴다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지불수단 외에는 비트코인 갖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갖고 미래 예를 들면 다른 지금 나와 있는 다른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 됐든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을 갖고 하려고 하는 데가 과연 어떠한 미래의 모습을 갖고 갈 거냐, 과연 그 시점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이렇게 비싸게 거래되고 마치 투기적인 어떤 상황까지 오는 이 가상화폐를 갖고 그 시점에 정말 사용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답을 내셔야죠.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블록체인 기반화에서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거래한다. 예. 그게 거래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어떻게 거래가 가능하죠?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꾸로 물어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다이아몬드 10억짜리를 거래하는데 예. 자, 돈을 언제 넘겨주실 건가요, 저한테? 제가 다이아몬드를 넘겨드린다고 할 때 예. 언제 넘겨주실 건가요? 거래시에 넘겨주죠. 거래시에 넘겨주실 예. 거죠. 예. 그럼 다이아몬드는 언제 가죠? 다이아몬드가 언제 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제가 물건이기 때문에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거래소가 필요한 거예요. 에스크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 그렇게 되면 거래소가 필요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예. 그 하나 자체가 중앙에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뭔가 제3의 신뢰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까지 블록체인에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네. 개인 간의 P2P 거래를 통해서 가상통화를 통해서 어떤 거래도 하고 거기에 응용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결국에 답은 뭐냐면 또 다른 제3의 신뢰 기관이 없으면 다이아몬드 거래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물건 안 보내주면 돈만 보내고 네. 그럼 누군가 보장할 거냐 이거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게 한영 교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놀래 모습이 그게 겉에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래에는 동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전자계약에 잘 아시죠? 네. 전자계약의 동시성을 IT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아, 제가 제 박사 논문이 그거예요. 그런 걱정은 알고리즘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그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블록체인이나 P2P라는 인프라가 나와서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에버레저가 P2P 그 다이아몬드 원 다이아몬드에 세 주는 거는 뭐냐면은 원본 추적이잖아요. 다이아몬드 이변저 방지 추적하지는 게 원래 목표입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아, 그래? 그럼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하나의 디지털 어셋이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라는 걸 내가 산다는 게 다이아몬드를 꼭 내가 가져야 되는 건가요? 원래 달러라는 거는 금이잖아요. 금을 내가 가져서 달러로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잖아요. 금은 은행에 보관돼 있고 그 달러의 소유권을 제가 갖는 거죠. 다이아몬드도 제가 소유권을 가지면 되는 거지 다이아몬드를 꼭 내가 그때 직접 아니, 가져야 되는 아니요, 잠깐만요. 네. 아니, 생각의 아니, 변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예. 거예요. 답이 아니에요. 예, 다이아몬드라는 거는 소유하기와 같은 거예요. 소유합시다. 예. 소유하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예. 그게 블록체인에서 아니, 가상화폐를 통해서 거래가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이런 블록체인은 인프라예요. 아니, 인터넷 쓰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박 교수님, 예. 저 한 예. 교수님 질문에 예. 대한 답이 아니에요, 지금. 박 교수님 어떤 게 답이죠? 지금 한 교수님 예. 답은 예를 들면 내가 피자를 한 판 먹고 싶어요. 예. 그 저기 중앙거래소에 맡겨놓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뜻이 피자 한 판 먹고 싶은 거예요. 실물을 갖고 싶다고 해놔. 예, 예.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싶다고요. 예. 예. 그걸 갖다가 또 저기 금고에 집어넣고 입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끼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껴야 되는데 예. 다이아몬드를 사는데 예. 돈은 안 돼 다이아몬드를 안 보내줄 수 있는 상황도 예. 있고 다이아몬드는 안 돼 돈을 안 보내줄 수 있는 상황도 예. 있고 근데 이거는 그래서 필요한 제도가 우리는 현재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소를 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에스크로 거래소인데 그게 이제 에스크로예요. 자, 그 다이아몬드를 삽시다. 에스크로가 나오면 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블록체인이라든지 아, P2P 거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3의 신뢰 기관을 없앤 상태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근데 결국은 제3의 기관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는 P2P의 거래라는 것을 완전히 이루기에는 아직은 한계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예. 지금 말한 건 이거죠. 만약에 거래소를 탈중앙 P2P 거래소로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 저는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하시는 질문은, 게 뭐냐는 거죠. 질문은 네. 제가 요점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에 아직 기술도 더 개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더 필요한데 과연 현재 거래 이렇게 비싸게 거래되는 가상 통화들이 그 시점에 쓰이지도 않을 건데 왜 이거에 대한 거래가 그렇게 아주
이게 투기적인 요소도 있다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야기시키면서까지 지금 거래를 해야 되냐 저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 너무 예. 너무 좀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네요. 지금 저는 이제 한 교수님이 하는 질문의 요지를 알아들었어요. 예. 그리고 박 교수님 말씀하신 답변의 요지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네. 넘어가고 그렇죠. 네, 넘어가고요. 그건 또 아마 시청자들도 알아들을 겁니다. 지금 네. 무슨 말인지는 제가 보기에 넘어가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미안합니다. 네. 아니 근데 자 한마디는 하고 싶어요. 네네 한마디만 하세요. 네, 네. 네.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투자 안 하는 국민들 생각해야죠.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래서 공론화하자는 거예요. 여러 사람 얘기 들으라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다 모여서 한번 공론을 하자는 거지. 그 논리를 따지시면은 자 코스닥 지금 정부에서 엄청나게 활성화시킨다고 돈 투자합니다. 맞죠? 코스닥 모든 국민이 다 하나요? 그 코스닥을 코스닥이 코스닥 거래를 주식 거래를 통해서 코스닥에서 하는 투자자들이 있고 투자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그럼 코스닥 정책 활성화시킬 때 코스닥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일단은 국민들 대다수 국민은 코스닥에 투자 안 합니다. 대다수가 제가 하는 바로는 그 사람들 생각은 왜 안 하죠? 네, 제가 그 부분 네. 따로 또 한번 다른 네, 얘기 나올 때 한번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 같아요. 네. 논제에서 벗어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넘어가시고 자 어쨌든 최평론가님. 네. 저는 이제 두 분이 지금 나눈 그 논쟁이 네. 조금 비생산적인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네, 가상화폐라는 지금 새롭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용어를 빼고 거기다 다른 걸 넣어도 그럼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예, 맞습니다. 혹은 뭐 온라인 송금 시스템이라든가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코스닥, 주식거래소, 부동산 혹은 금과 이게 다른 이유는 그 이전의 것들은 히스토리가 쌓이면서 그게 뭔지 대중이 알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난 참여 안 해. 왜? 저거는 위험해. 나는 안전자산 할 거야. 난 금이나 채권만 할 거야.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돼 있는데 지금 이 혼란은 저는 아까 계속 몇 년 흐르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게 전 가상화폐는 실체라고 믿어요. 이거는 그냥 증발되는 게 아니에요. 테크놀로지이긴 하고 디지털이지만 물리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을 뿐 이건 실체라고 좀 보는데 시간이 흘러도 이건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용처에 쓰여질 거냐. 근데 저는 내재가치라는 용어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예, 실체가 생각합니다. 없는 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가치를 뭐하러 고민합니까? 다만 여기에 사용가치가 있느냐.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에이다 다 보면 백서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 안에 사상, 철학, 예. 또 다양한 펑션,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요. 먼저 나온 코인보다 우리 코인이 왜 더 우월하다. 예. 이것들을 다 경쟁하고 있어요. 그대로만 다 쓰여지면 이건 대단한 뭔가예요. 세계관이 막 바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사람의 속도에 맞추는 거지. 새로운 코인이 뚝 떨어졌다고 해서 코인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국 써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경제활동 인구가 가상화폐를 이해하게 되고 이것을 유즈밸류를 가지고 사용가치를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시점이 이것의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평형점을 이룰 때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논쟁할 때 제가 2145년에 아마 이게 발행이 끝나는 이유가 있을 거다. 100년쯤 잡은 것 같다. 맞습니다. 이 저 설계자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한 뭐 5년에서 10년 안에 거기에 대한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 P2P가 사람과 사람의 거래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니까 사물 간의 거래도 가능하고 아주 쉽게 생각하면 각 그 사이트마다 각각 다른 사이버 게임머니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것도 한번은 통합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통합됐다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게임머니가 게임 사이트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게 이 저 하나의 그 거래 시장을 평정했다. 하나의 화폐로 통일됐다. 우리가 사이버머니가 실제 화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게임 세계 속에서는 그걸 화폐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잖아요. 나 몇십억 있어.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은 그냥 이제 홈리스잖아요. 게임 세계 안에서는 군주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상과 이 온앤오프의 차이들, 이게 이제 가상화폐에서 고민을 만들어내는 지점인데 문제는 시간에 맡겨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정부가 방관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불로소득이에요. 부동산 거래 자유시장이잖아요. 근데 왜 때려잡습니까? 과열지구. 정부가 예를 들어도 되나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찌 보면 시장의 소유권은 사유화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정부가 개입 안 하면 양극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가상화폐 초기에 초기 진입자가 이 퍼스트 무버스 어드밴티지가 가장 강력한 시장이다 보니까
아니 자국 깨면 두 배 벌었다는데 누가 있는 자산을 거기다 안 쏟아붓겠습니까? 그게 현실로 확인되는데 내 친구가 지금 자 어제 내가 만 원 넣었는데 오늘 2만 원 됐어. 그럼 제가 10만 원 있으면 거기 넣어야 정상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팩트라면. 근데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보면서. 물론 잃은 사람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누가 투자든 투기든 표현의 차이지 안 하겠어요? 그 광풍이 지금 벌어진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거버먼트라고 하는 이 거버닝을 해야 되는 시스템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쉽게 여기에 대해서 허용 얘기하면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완전히 금지 그럼 책임져야 될 것 같고 혼란이 있는 건데 전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습의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평론님 말씀도 많은데 저도 제 얘기를 한마디만 보태면 너무 현실 세계로 들어와 있어요. 이미 실물로 거래가 시작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돈을 주고 팔고 사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가상의 공간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면 뭐 수천만 원이 있건 수억이 있건 얼마가 있건 관계도 없고 그 현실 세계에 나와서는 돈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돈으로 치환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치환이 되기 시작하면 바로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담보가 되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 거래의 안정성, 신뢰성 담보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의 거래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살 때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를 해주지 못하면 이거는 화폐가 될 수 없죠. 그거를 담보해 주는 건 법화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여전히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 지금 빨리 그분에 대해서 그냥 놔둘 문제가 아니라 빨리 규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놔두면 안 돼요. 놔두면 안 되고 빨리 규정을 하고 규정하기 전까지는 뭐 규제를 하든 뭐라든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급한 상태예요. 어쨌든 간에 제일 뜨거운 게 지금 부동산 시장하고 암호화폐 시장하고 줄인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규제만 하면 더 올라가요? 부동산 진짜도 파리 대책 나오고 난 다음에 강남 계속 치솟고 있고 비트코인도 규제만 하면 규제하면 치솟고 이게 규제의 역설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애석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가격을 시장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잡히지 않죠. 그런데 둘 다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의 양극화의 심화라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가상화폐는 글쎄요 이 통화시장은 어떠한 충격이 있을지 아니면 긍정적이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것은 글쎄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잡으려고 그러면 가격이 폭등한다. 부동산, 가상통화, 뭐 환율시장까지 제 전공이니까 어쨌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가상화폐 시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향이. 제 주변 친구들을 좀 빌리자면. 뭐 결국에는 이런 논쟁은 피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코인이 범용화될 건가에 대해서 승부는 뭐 굳이 얘기하면 결제 시스템이니까 바뀐다라고 보면 지금 이 시장에 들어갔던 돈들이 빠져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투자해서 돈을 벌면 뭐 웰스 이펙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펙트가 나오는데 도무지 이 시장은 나중에 이 코인이 범용화될 거라는 기대감 플러스 투기적 수요 때문에 한번 들어간 돈이 나오질 않고 거기서 계속 쳇바퀴 굴려서 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정부가 규제를 가해야 된다 혹은 아니면 정의를 내야 된다는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글쎄요. 저는 전반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이니까 정부 규제는 좀 싫어하는 쪽입니다. 다만 일부 특별한 구역에 아니면 특정한 상황에 명시는 할 필요가 있다는 그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최평론. 네. 이거 과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과세해야죠. 저는 과세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세할 방법이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 방법 자체가 지금 크게 세 가지가 논의가 되죠. 하나는 양도세. 네. 양도때 차익에 따라서 과세를 하죠. 일반적으로. 네. 그게 이제 수익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보유세. 부동산 같은 경우에 빨리 팔라고 압박하는데 네. 쥐고 있으면 계속 재산세를 때릴 것이다. 네. 보유세 내기 싫으면은 1가구, 1주택이다. 뭐 이런 거죠. 네. 그 사이에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거래가 많을 때. 네. 저는 이 비트코인, 알트코인 포함해서 이 암호화폐 전반을 지금 현재는,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제도는. 지금 현재 과세 방법은 부가세가 맞다고 봐요. 뭐냐면 이것은 금과 같은 개념으로 보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비트코인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화폐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화폐라고 이름은 붙여줬는데 사실 화폐는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화폐가 아니면 아이템이라고 하면 처음에 저는 아 이게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저 금화구나 고대 보물상자에서 이렇게 금화 목걸이 하고 다니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오리지널 때문이기도 하고 스토리가 네.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첫 번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뭔지 모르는 거기서.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면 저것은 살아남을 거야라는 신뢰가 지금 있는 거예요. 투자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 비트코인 아이템을 금화라고 치자. 1비트코인 한 입에 지금 2,5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금화라고 치자. 네. 그럼 이것을 거래할 때 우리가 금테크 하잖아요. 대부분. 금값이 오를 거라고 전제하고 금과 채권을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지금 분류하는데 금을 사고 팔 때 뭘 뗍니까? 부가세를 떼거든요. 거래할 때. 살 때 떼고 팔 때 떼고. 그럼 그 차익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거 안 팔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금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는 물질로서의 금, 디지털로 온라인 속에서는 비트코인 내지는 알트코인들을 같은 개념으로 좀 한번 취급해보면 빨리 안정화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도 변화는 앞으로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돼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은 굉장히 친숙하게 되는데 수천 년을 인간 인류사와 함께 해온 거거든요. 인류 문명사에서. 근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만큼 빠르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것을 인지하게 될 것인가. 인지공학적 고민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보이지 않는 실체 금융. 그런데 그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 주장인데, 네. 개인적 주장인데 부가세가 초기엔 적절하지 않을까인데 과세는 무조건 해야 한다. 그런데 부가세를 하면 거래세를 의미하는 거죠. 거래세 개념. 그러니까 근데 부가세라고 붙이는 거는 네. 조금 개념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세금을 붙이는 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네. 합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는 토지 같은 것들의 보유세가 붙는데 그렇죠. 굉장히 공개념의 개념이 들어가는 토지 부동산 네. 네. 네,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저도 이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 최평관님한테 저도 토론자로서 지금 하고 있는 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부가세는 부가가치가 발생을 하는데 붙이는 게 부가세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이건 부가가치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세일스 택스다 그러면 뭐 될 수는 있어요. 네, 네. 근데 세일스 택스나 부가세나 똑같은 거긴 해요. 그러긴 한데 세일스 택스하고 부가세는 또 달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를 굳이 채택한 것 자체가 개념적으로는 이게 트랜잭션 택스 이렇게 전 그러니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말하신 대로. 네. 그런데 이제 부가세는 이제 또 비율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니, 그런데 세일스 택스도 일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양도세라고 보기에는 네. 시세 차익이나 시세차 손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 카운트가 일일이 될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데 세일스 택스하고 부가세하고 네. 차이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부가세는 그러면은 내 이렇게 팔았잖아요. 근데 내가 사들여올 때 부가세가 있잖아요. 그건 떼네요. 네. 그래서 내가 100원에 팔면 10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내가 살 때 그 70원에 샀을 때 네, 네. 저쪽에서 낸 7원은 떼내고 내가 3원만 내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부가세는 그거고 네. 세일스 택스는 내가 3원 무조건 10%를 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달라요. 그것을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저의 과세 제안은 네.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세일스 택스가 맞다라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의견. 이게 이제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일본이나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네. 우리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일본은 이제 소비세를 부과하고 이제 호주도 마찬가지 이제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어떤 법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건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증권처럼 어떤 거래세,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 법을 개정하지 않고 부과할 수 있는 거는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일본이나 호주가 이제 부가가치세 부과를 이제 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흘러갔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너무 거래가 빈번하다는 거죠. 맞아요. 빈번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이 부가 차익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며 또 이렇게 수시로 거래되는 거에 대한 수많은 어떤 자료의 어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면 엄청난 자료를 이렇게 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갔는데 만약에 과세를 당장 해야 된다 하면은 법적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건 부가가치세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이제 성향을 봤을 때는 마땅하게 이제 거기다 거래세를 부과하기도 어렵고 또 네. 양도세를 부과하기도 어렵고 양도세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이걸 언제 어떻게 샀는지에 대한 이게 추적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 그게 그 박 교수님 예. 이게 블록체인이면 원장 자체를 전부 다 공유하고 있는 건데 예. 그 매매 거래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원장이 그냥 예. 펼쳐져 있는 건데 그 오해들 하시는 건데 예.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그 비트코인 익명성이 없다고 하는데 잡을 수 있어요. 국제 공조가 안 될 뿐이지 범인 잡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공개 분산 원장이라는 얘기는 거래에 대한 설명을 다 추적할 수가 있어요. 네. 원래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마운트 곡선 사건 터지고 실크로드 사건 터졌을 때 미국 CIA에서는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잡은 거예요. 네. 그냥 뭐 익명성이 없으면 못 잡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전에 비트코인, 그러니까 과세 얘기하시면서 그 고려하시는 대상이 비트코인이세요. 근데 현재 잘 아시겠지만 암호화폐가 1,400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 틀려요, 특징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건 사실은 좀 독특한 거예요, 솔직히. 나머지 그 이전에 이더라든지 뭐 리플이라든지는 다 발행 기간이 있어요. 발행,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암호화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이 채굴형 화폐가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어떤 재단이 있어서 발행하는 화폐가 있어요. 다 있으면 틀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행하는 화폐에 이제 부가세를 매길 거냐. 제가 볼 때는 너무 단순한 사고들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을 특정 지어서 비트코인 거래에서는 내가 어떤 과세를 하겠다는 것까지는 이제 오케이가 되는데 그럼 비트코인에 대한 그 과세 대상을 그럼 이더리움까지 할 거냐. 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리고 또 하나가 첫 번째 문제는 그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냐. 1,400개 암호화폐가 말씀하신 백서에 따라서 다 특징이 틀려요. 그때 제가 말하는 어떤 비트코 어떤 암호화폐는 화폐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암호화폐는 상품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다 틀려요. 하나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과세를 하세요. 과세를 하시려면은 과세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를 하고 싶으시면 그럼 비트코인이 뭐예요? 재화로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상품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런 정의를 안 내리면서 또 과세하시겠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정의를 했다 그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정의 너는 상품이다. 너는 예. 뭐다 이렇게 정의를. 예. 정의를 이제. 내리면 그 정의는 정의에 따라서 세일스 텍스가 붙든지 붙든 뭐가 그거는 이제 저는 세수 전문가가 아니기 거죠. 때문에 그건 두 분이 법제 도안에서 하시면 돼요. 하여튼 예. 기술적으로는 예. 그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충분히 가능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죠. 그거 거래소만 터잡고 있으면 아까 그렇죠. 말한 거래소 인증이나 등록제 예. 우리나라 금융실명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 지금 예, 가상계좌 때문에 못한다는 거지 금융실명제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게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 관련된 국제 쪽의 논의 대상 중에 가장 큰 게 불법 테러 방지잖아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두 가지라고요. KYC, 신원 확인하고 자금 흐름 추적할 수 있는 AML. 하면 돼요. 하면 된다고요. 왜 안 하고 자꾸 문제점에 대한 얘기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금융실명제를 정확히 정의하면은 거래소의 금융실명제에 대한 것만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충분히 과세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이제 뭐 남은 건 우리 그래도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해보면 이게 사실 거래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래소도 아니고 근데 이름은 이제 거래소. 그 거래소는 또 맞아요, 또. 거래를 하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이니까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거래소라고 할 수도 없고 저축은행을 은행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 똑같은 지금 사태에 와 있는데 이 거래소 자체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도 네. 해킹당하면 문 닫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래소 자체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거래소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정부 예를 들면 코인원 뭐 코인원 빗썸 네, 뭐 예. 빗썸 뭐 이런데 네네 그렇죠. 지금 네. 이제 빅3하고 사실은 여러 개가 워낙 있어서 네. 문제가 되는 곳이 많고 사실은 난립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쉽게 지금이라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네. 가끔 이제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 뿐이지 네. 그 외에는 그냥 아름아름 다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네. 회원이 들어오고 네. 그리고 이것도 이 가입하는 것도 아주 쉬운 것이 결국은 검색에 걸려서 앱 다운받으면 네. 그냥 가상화폐 전자지갑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서 계좌 개설하면 거래소가 되는 거예요. 네. 정확한 명칭은 저는 사설중개업체. 그렇지, 사설 이게 맞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거래소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이 착시들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좀 언론에서 이건 거래소라고 쓰지 말자. 네. 정부도 거래소라고 부르지 마라. 사설 가상화폐 중개업체다. 그런데 거기는 영세가 많다. 위험하다. 그럼 다 거래소라고 예. 부르던데. 그런데 뭐 자기 자본이 많으면 안전한가요?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아니죠. 봐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것은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필요한 것은 또 기술로 커버를 하고 필요한 것은 내부적인 규약으로 이 투자자,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았으면 이만하면은 그래도 중개업체라도 쓸만하네. 근데 이 규격 인증을 셀프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딘가 공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관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민간 자본으로 만들어진 거래 플랫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한번 스크리닝을 해서 인증 마크는 붙여줘라.
그래야 이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기에 돈을 맡기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저는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봐요. 그 다음에는 법적으로 과세해도 되고 문제 생기면 때려다 잡아도 되는데 때려잡으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합법과 위법의 경계는 정부가 그어줘야 돼요. 네. 여기가 경계다라고 네. 해주고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오케이. 그 대신 세금 내. 돈 벌고 있잖아. 이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밖에서 미비한데도 우린 돈 벌겠다라고 거래를 하면 너희들은 불법이야. 즉시 중지. 다 압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정부가 무책임하게 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얘기하면은 전면 금지냐고 난리가 나는 거죠. 호떡집에 네. 불납니다. 또는 그 반대로 뭐 가상화폐의 미래는 밝아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예요. 이렇게 한마디 툭 던져버리면 정부는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럼 허용이냐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정말 극과 극을 치닫는 현상을 정부가 좀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선 시장이 주도하고 시장이 책임지는데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만큼의 일만 딱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래소가 뭐냐. 거래소에 대한 이 기본 규격을 좀 정해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사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있는데 저는 이미 샀다 팔았다 했으니까 더 이상 네. 이제 관심은 없어요. 또 사고 팔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지금 사고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많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하고 싶은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하세요. 첫째가 그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그가 되든 중개업체가 되든 상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관심이 없고 첫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부에서 규제를 하면 규제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하느냐? 제가 볼 때 이거는 완전히 규제를 위한 규제예요. 보통 정부가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세워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작용이 생기면 규제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가제로 허가제로 하느냐 규제를 강력하게 하느냐 이전에 먼저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 이런 활성화 정책을 펴내다 보니 문제가 많다. 그럼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주식거래나 저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그 정부 하시는 분한테 묻고 싶어요. 지금 이 비트코인이 되건 이더림이 되든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의 분포를 혹시 보셨는가? 아까 뭐 직장에서 한다는 저는 저희 학생들도 합니다. 제 주변의 젊은 애들도 해요. 예. 과연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분위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일반 그 백수들 있고 얘기들 많이 하셔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정책도 쓰고 많은 걸 해줍니다. 돈도 엄청 풀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나요? 그 사람들이 적은 돈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뭐가 있나요? 부동산? 아 그거는 돈 있는 사람 얘기예요. 물론 서민들에 대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적은 소시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제가 볼 때 현재까지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투자처라는 기존의 어떤 투자 시장이 아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소시민 대한 투자 시장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잘 활성화시켜줘야죠. 그래서 물론 부작용 많아요. 역기능 많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워낙 선도적인 기술이라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아까 우리 최영열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을 저는 빨리 해야 돼요. 왜? 굉장히 빠릅니다. 세계가 발전하는 게. 아까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는데 이더리움에 올라간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세계적인 서비스가 오늘 날짜 제가 찾아보고 왔는데 820개가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예, 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 좀 그러니까 정부가 퍼스트 무버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그동안 패스트 펠로 정책으로 잘 살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올해 이제 3만 불에서 선진국 되겠다고 그러죠. 퍼스트 무버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퍼스트 무버라는 건 뭡니까? 사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가 정책을 미래 세상에서의 선도국가 되려면 퍼스트 무버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사례를 따지세요. 끊임없이. 새 4차 산업은 그게 안 됩니다. 저는 시간이 아까 말씀하신 저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는 5년 안에 모든 게 결판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페이스북 그 뭐냐면 텔레그램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어디냐 거기 그 미국 그러니까 중국의 알리파마 예 암호화폐 발행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왜 할까요?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현재 인터넷 경제를 이끌어갔던 세계적인 사람들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그럼 아 암호화폐라는 ICO라는 것 때문에 투기로 그걸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리는 페이스북의 미래가 뭘까?
텔레그램은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나요? 아유 무슨 말씀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라인도 한다고 나오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잘못됐다면 네, 네, 제가 네. 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유를 한번 깊이 있게 보신다면 저는 지금과 같은 논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소시민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대한 투자 시장 전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게 그런 시장이 아니고 투기 시장이라면 정부가 데이터를 주세요 저한테. 이 시장은 투기 시장이다. 라는 그런 카더라가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고 싶어요. 정말 제 주변에는 전부 그 대학생들 조금만 네. 돈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뭐 조언을 하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조금 덧붙여서 네. 이런 게 있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을 주로 보긴 하지만 이더리움도 이제 클래식이 있고 또 분화돼 나왔고 네. 뭐 에이다 같은 것도 있고 전 이건 굉장히 재밌는 게 이 궁극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 국가 개념을 파괴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네. 왜냐하면 이게 탈중앙이거든요. 네. 분산화. 네. 그리고 개인 대 개인, P2P. 그럼 이것의 궁극은 뭐냐면 저는 이게 이 존 레논의 이매진에 나오는 것처럼 네. 국가도 국경도 중앙은행도 없는 개인들이 서로 트러스트를 쌓아가면서 관계하는 굉장히 아나키적인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건 정치적으로 의미 없이 100년 후, 200년 네. 후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살아남을 것이다. 가장 끈질긴 화폐 하나가 세계를 뭐 통일하든지 네. 평정하든지 할 것이다. 근데 이건 네. 긴 싸움이라 흥미진진하게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이기 때문에 창조적 파괴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또 감수해야 된다. 일부분. 네. 우리가 뭐 지금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영역에서는 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로 인정해줘야 되는 영역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거래소를 검증해달라 하나 그 요구에 하나 더하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공인된 ICO는 운영을 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얼리어답터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열된 게 맞아요. 근데 왜 과열됐냐면 새로운 곳에 열광하는 국민성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 대중의 특성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부에 대한 열망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ICO와 거래소 정도를 정부가 민관 영역에서 제도해주면 좋겠다는 요구 하나와 더불어 그런데 이제 우리 센터장님 말씀에 조금 그래도 토를 달아야 되는 것은 소시민의 재테크 방법으로도 알뜰하고 좋은데 재미도 쏠쏠할 것 같은데 초기에는 역동적이기 때문에 다만 이 고래들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도 정부가 알고 규제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장난치기 아주 좋은 판이거든요. 혁신이기 때문에 기회가 많은데 가상화폐를 모르기 때문에 사기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채굴 안 하는데 채굴을 한다고 그러고 지금 투자받아서 다 먹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쁜 사람들이죠. 이건 범죄죠. 이건 가상화폐와는 무관하게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가상화폐에 오히려 먹칠을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건 처벌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역 내에서 초기의 가상화폐 설계 단계에서 지금 이 비트코인만 해도 처음에 이 개발자 그룹이 뭐 100만 코인은 내 거야 시작을 하면 나중에 시장에 영향을 주기가 아주 좋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 고래들에 대한 규제는 조금 우리가 전략적인 고민을 하면서 움직여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메인 토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